곧 있을 명절에 노트북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겠죠? 아, 네, 출첵. 맥북을 써서 게임하기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원루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지포스 나우입니다. 지포스 나우는 인터넷만 된다면 내 컴퓨터의 CPU나 GPU에 관계없이 스트리밍을 통해 플레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터넷만 되면 그냥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운로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사양 컴퓨터나 뭐 맥 노트북 거기서 게임하기 되게 불편한데 거기서도 그냥 외부로만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픽카드의 소음이나 발열에서도 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설마 하고 핸드폰으로도 되나 했더니 자 일단 개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죠. 화질 어때요? 거의 다르지가 않지. 일단은 카도는 괜찮았어. 한결 노말 한번 가볼까요? 지금 1566. 이게 전투레벨이 낮아가지고 껴주려나 모르겠는데. 숙련 라틸 여기를 한번 가볼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암굽이 끼고 베템은 뭐 이 정도면 되고. 아 헤드가 돌았어 까비. 제발 다 맞아줘. 프로그램도 안 깔고 그냥 하는 건데 세상이 좋아진 건지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건지. 야 되게 신기하긴 하다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외부로 킨 거거든요. 아 좋습니다. 굿. 재밌네.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지포스 나우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그렇게 큰 갭은 없었어요. 이제 물론 완벽하게 기존에 제가 쓰던 고사양의 컴퓨터의 그 느낌은 완벽하게는 구현은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뭐 근처 PC방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요번에 멤버십이 전체적으로 엎어졌다고 그래요. 일단 게임 플레이 환경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AFK 기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AFK 기능은 로아로 따지면 자리 비움 상태인데 해외 서버는 이 자리 비움 상태가 10분 이상 유지시 튕겨버려요. 근데 한국 서버는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2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항해 중일 때 잠깐 우리 화장실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10분 만에 와야 돼! 10분 만에 와야 돼! 이런 행동을 안 하셔도 된다. 장시간 자리 비움 상태가 많이 필요한 뭐 그런 게임들 있죠. 뭐 모바일 게임 자동사냥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포스 나우는 멤버십 총 3개가 있어요.
무료를 포함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야 이다야, 야 무료가 있는데 뭐하러 돈 주고 결제하냐. 무료는 접속 대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재접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무료로 카던이나 가디언토벌 같은 거 좀 즐겨보시다가 야 이거 성능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레이드 돌 때도 좀 써볼까 하면 그때 멤버십 혜택 보고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로스트아크뿐만 아니라 다른 트리플 A급 게임들도 사용 가능해요. 작년 고티였죠?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게임들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게임이 추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게임 위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해보고 괜찮으면은 멤버십 결제해서 개선된 혜택, 개선된 품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서비스는 지포스 나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가 너무 살피기만 하잖아. 일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타자 막 치다가.